진천발 구제역이 청주로, 이제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AI까지 걱정인데요.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가축 이동 제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청주시 북부 지역. 하천에서 AI 바이러스까지 검출되면서 방역 차량이 쉴 새 없이 도로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부서 구분 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총동원됐고 5급 이상 간부들도 개인별로 농장을 지정받아 매일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1차 예방 접종은 다 하신 거죠? 하지만 정작 농장 방문이 금지돼 전화로만 확인하다 보니 농장주 말을 믿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구제역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총력은 기울이지만 사실 농가에서 외부인들 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것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차단 방역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청주 지역에 이런 거점 소속소는 현재 네 곳뿐입니다. 황급히 한 곳을 더 늘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농민들에게 추가 예방접종과 소독을 권장하는 게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대책. 나머지 대지에서는 100% 접종을 했고 또 앞으로 2차 접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정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농가에만 방역을 의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 지역 농가 6곳 가운데 2곳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한참 밑도는 10% 안팎의 항체 형성률을 보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이 지난 1년 단 3건에 불과하다 보니 농가들이 그만큼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청주시는 비상 상황인데도 방역 활동을 진두지휘하던 담당 국장을 파견 교육까지 보내 안일한 대처라는 긴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